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나이 들수록 감정 기복이 심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나이를 대체 어디로 먹은 거냐는 소리를 들어도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나이만 잔뜩 먹었지 하는 짓은 심술궂은 어린아이만도 못하게 행동하니 도저히 어른이지만 어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뒤에서 못 대처먹은 노인네라 불리기 쉽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상심을 잃지 않는 한결같은 어른으로 사는 비결에 대해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결같이 온화한 성품을 유지하며 살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평상심을 잃지 않는 한결같은 어른으로 사는 비결 첫 번째, 억울해하지 마라. 나이 든 것에 억울해하지 말고, 은퇴해서 더 이상 돈벌이 못하는 것에 억울해하지 말고, 자식들에게 혹은 후배들에게 주도권을 넘겨준 것에 대해 억울해하지 말고, 지난날 화려했던 모습을 몰라주는 것에 억울해하지 마시자고요. 억울한 감정을 품으면 심사가 꽁하게 뒤틀려서 별일도 아닌 일에 화들짝 반응하게 되고 모든 게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들리니 자존심이 상해서 화를 내게 됩니다. 이러다 보면 곁에 있다가 느닷없이 분노 한 바가지를 뒤집어 쓴 사람들은 뜨악하면서 상종 못할 노인네라 생각하고 거리를 두려워합니다. 평상심을 잃지 않는 한결같은 어른으로 사는 비결 두 번째, 만만한 사람에게 화풀이하지 마라.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들을 보면 화가 난 원인은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나 만만한 사람에게 화풀이를 합니다. 가장 큰 피해자는 아마 곁에 있는 배우자이거나 자녀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분이 안 좋아지면 그 근원을 찾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날의 나쁜 기억이 불현듯 올라와 기분이 상했는지, 혹은 자신의 처지가 불만스러워 자책감에 화가 났는지, 또 그것도 아니라면 뉴스를 보다가 분노가 일어났는지 그 근원을 자신이 알아채야 합니다. 그래야 대처 방법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쁜 기억 때문이라면 그 기억이 떠오르려고 할 때 빨리 알아차려서 생각을 돌리는 습관을 기르면 될 것이고, 자책감 때문이라면 자존감을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하면 될 것입니다. 또 뉴스를 볼 때마다 화가 난다면 정신건강을 위해서라도 의식적으로 뉴스를 멀리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기분이 일어나는 대로 감정에 휘둘려 버렸다면 곁에 남아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평상심을 잃지 않은 한결같은 어른으로 사는 비결 세 번째, 새로운 자신을 만들어가라. 왕년엔 공부도 잘했고 유명 대학을 나왔으며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아줄 회사에 임원까지 지냈답니다. 하지만 모두 지난 날입니다. 지금은 누구도 이사님이라 불러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나 이런 사람이요 하고 딱히 소개할 것도 없습니다. 열심히 살아왔고 특별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은퇴하고 나니 나란 사람을 소개할 수 있는 말 한마디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몰라주니 화가 나고 초라한 내 자신에 화가 납니다. 아내는 돈 못 벌어온다고 무시하는 것 같고 자식은 이제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아파트 경비 아저씨까지 무례하게 대하는 것처럼 느껴져 기분이 확 상합니다. 이런 감정 많이 느껴보실 수도 있었을 텐데 사실 다른 사람이 무례하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자신을 무시하고 무례하게 굴기 때문에 화가 들어차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니 모든 게 마땅치 않고 불만스럽게 보이고 무례하게 보이는 겁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영광은 이제 그만 잊어버리고 지금 새로운 자신을 만드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모습이 자리를 잡아가게 되면 자신이 뿌듯해지고 자랑스러워지면서 남들에게도 너그러워집니다. 그리고 부여잡고 있었던 자신의 과거가 다 부질없다는 것도 느끼게 될 뿐만 아니라 평상심을 잃었던 이유가 모두 자기 불만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평상심을 잃지 않는 한결같은 어른으로 사는 비결 네 번째, 마지막, 몸을 가꿔라. 세상에서 다른 어떤 일보다 그나마 손쉬운 것이 내 몸을 가꾸는 일일 겁니다.
아니 세상에 해도 해도 안 되는 일이 좀 많습니까? 하지만 운동하고 먹는 거 조심해서 몸을 가꾸는 것은 적어도 2, 3주만 되면 결과가 하나씩 하나씩 티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변화를 보게 되면 그동안 몸을 돌보지 않은 사실에 대해 몸에게 미안함을 느낄 정도입니다. 아, 내 몸도 이렇게 되고 싶었었구나, 준비를 하고 있었구나 하면서 말이죠. 농사짓는 분들이 땅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씀 많이 하는 것처럼 우리 몸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건강해지면 자신감도 올라가고 또 그렇게 자존감이 높아지면 마음도 넉넉해지고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곁에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은 한결같은 사람, 평상심을 유지하는 사람일 겁니다. 이런 사람과 같이 있어야 안정감을 느낄 수 있고 자신도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을 테니까 말이죠. 늘 한결같은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억울해하지 말고 엄한 사람에게 화풀이 해대는 버릇하지 말고 새로운 자신을 만드는 데 몰입하고 건강한 몸이 되도록 가꿔야 합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늘 한결같은 어른으로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